자, 이번에는 무보험차 상해 쪽을 한번 봐볼까요? 무보험차 상해에서 뭐, 그중에서 이 부분 한번 봐볼까요? 뭐, 무보험 자동차의 범위도 좀 문제가 좀 되죠? 무보험 자동차의 범위가 어디까지 되느냐? 전동 킥보드는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고. 여기에서 이제 피보험자의 범위가 문제인데요. 무보험차 상의 피보험자의 범위. 무보험차 상의 피보험자의 범위는 기명 피보험자, 배우자, 기명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허락 승낙 피보험자, 운전 피보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특징적인 것이 뭐가 들어가냐면은 배우자의 자녀가 들어갑니다. 배우자의 자녀는 피보험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부모의 배우자 이건 반대죠. 완전히 반대 관계예요. 부모의 배우자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배우자의 자녀는 다른 말로 하자면 계자녀잖아요. 계자녀는 자기 신체 사고에서 현재 되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는 자기 무보험차 상해입니다. 무보험차 상해에서 안 되고 있어요. 부모 배우자는 안 된다. 왜냐하면 부모 배우자가 없잖아요. 여기에 보면 안 써져 있어. 그런데 약간의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자녀도 포함된다고 했으니까 배우자의 자녀가 계자녀잖아요. 그러니까 계부모의 무보험차 상해에서 계자녀는 되는데 계자녀의 무보험차 상해에서 계부모는 안 돼. 뭐 이것은 뭐 해석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지금 약간의 문제를 약간 지금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뭐 약관 해설이기 때문에 꼭뭐 지금 해설 그 자체의 뭐 내용뿐 아니라 약간의 문제점도 지금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곳곳에 약간의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 그런 문제점들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도 하나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손해사정사 시험에서도 이게 나왔어요. 계부모가 무보험차 상해에서 글쎄요. 저는 그걸 뭐 출제자분이 의도를 했는 것인지 실수를 했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계자녀의 보험에서 계부모가 무보험차 상해에서 되면 되는지 금액은 얼마인지 이것을 산출하는 문제가 한번 나왔었어요. 제 보기에는 아마 이건 혹시 착각을 한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 계자녀는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계부모도 된다고 혹시 착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부모 배우자, 여기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배우자의 자녀가 들어갔으면은, 즉, 계자녀가 들어갔으면 계부모도 들어가야 서로 쌍방이 서로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좀 이상하죠? 이런 그 잘못된 부분들이 형평에 맞지 않는 이런 내용들이 약관에 많다는 것이죠. 그중 하나를 제가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자기 신체 사고 지급본금 계산 문제예요. 자기 신체 사고 지급본금 계산 문제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죠. 이제 첫 번째 문제가 자기 신체 사고에서는 산재 공제를 하지 않는다. 그게 첫 번째 문제잖아요. 자기 신체 사고에서는 산재를 공제하지 않는다. 산재 공제를 하지 않는다라고 아예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약관도 있고 명시가 안돼 있지만 보험 실무에서 아예 산재 보상금은 공제하지 않는 걸로 하고 있는 약관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떻게 해석해서 그렇게 했냐면은
산재보험에서는 자기 신체 사고 보험금을 공제할 수 없다 하는 그 약관 때문에 반대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 신체 사고에서도 역시 산재보상금을 공제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하라라고 아마 금감원의 업무 지시가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아무튼 산재보험금을 공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예 약관에 넣어 있는 회사도 있고 아예 안 넣었지만 공제를 안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그러면 자기 자동차 상해에서는 산재 공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자동차 상해라고 자기 신체 사고하고 뭐가 달라요? 둘 다 뭐 실손보상 개념이 다 있는 거고. 그런데 자동차 상해에서는 산재 공제를 하는 것이 또 일반적이야. 웃기죠? 그런데 또 법원 판례에서는 역시 산재보험에서 자동차 상해도 공제할 수 없다고. 그 당연한 거죠. 뒤집어서 말하면 똑같은 얘기가 되는데 왜 자기 신체 사고에서는 산재 공제하지 않으면서 왜 자동차 상해에서는 산재 공제를 해야 되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떻게 결론을 내야 될지 궁금하시죠? 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자기 신체 사고도 그러고 무보험차 상해에서도 보면 제3자와의 계약, 제3자로부터 받은 보상금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공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바로 제3자로부터 받은 보상금이 도대체 뭐냐? 제3자가 법적인 책임이 있어서 주는 보상금을 얘기하는 건지 법적인 책임이 없어도 주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건지 만약에 법적인 책임이 없어도 주는 보상금까지 다 포함한다고 그러게 되면 문제가 심각하죠. 자, 내가 자기 신체 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형님이 잘 살아. 그래가지고 우리 가족 불쌍하다고 한 2억을 줬어 그냥. 살림에 보태쓰라고. 자, 보상금 받았네요. 제3자로부터. 공지합니까? 말이 안 되겠죠. 아, 그러면 제3자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법적 손해배상 책임은 아니지만 법적 책임이 있는 법적 보상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만 뜨다거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럼 그건 뭘까? 산재보상금, 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이런 것 등이죠. 그런데 또 산재보상금 또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산재보상금은 안 되는데 또 그건 또 돼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상해에서도 이 제3자의 문제는 똑같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신체 사고와 이 자동차 상해에 있어서의 이 제3자를 넣는 부분, 그 다음에 산재 공제를 한다 안 한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각 보험사마다 달라요. 약관이 달라. 그런 것을 전부 비교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건 좀 넘어가 보죠. 또 뒤에 또 중간 중간에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또 이제 자기 신체 사고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번 뭘 봐볼까요? 자기 신체에서 피보험차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기 신체 사고에서 피보험자는 부모, 배우자, 자녀, 피보험자의 범위는 기친, 승사운, 부배자 이렇게 됐죠. 기친, 승사운, 이들의 부배자 이렇게 해서 8개의 피보험자가 있습니다. 이 피보험자 종류가 이렇게 있는데 이 피보험자가 8가지인데 만약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쳤을 때 보험금을 주고 보험금의 종류는 여기 보면 보험금의 종류는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후유장애 보험금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실제 서울 고등법원 판결도 있었죠. 어떤 판결이 있었냐 하면은 여기 사망보험금과 관련해서 상법에서는 뭐라고 되냐면 사망보험 피보험자로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는 사망보험 피보험자로 할 수 없다 이런 게 나와.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사망보험이라고 했을 때 상해보험 후 사망보험금도 여기서 말하는 사망보험의 피보험자 사망보험에 해당되느냐, 이것이 문제죠. 상해보험하고 사망보험금은 구분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상해보험에서 나가는 사망보험금을 상법에서 말하는 사망보험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가 문제가 돼. 그런데 그 판결에서는, 물론 하나의 판결이지만 모든 판결이 그런 건 아니지만 사망보험의 피보험자로 지금 자기 신체 사고의 사망보험금을 상법에서 말하는 사망보험으로 봤단 얘기예요. 그래서 15세 미만자가 죽으면은 피보험자가 모택이니까 보험금을 주지 말라는 판례가, 하급시 판례가 있다고 말해요. 아, 그러면 지금까지 사망보험금 주고 다 잘못됐네? 18세 미만, 아니 19세 미만 미성년자들 어떻게 할 거예요? 보험금 지금까지 다 준 거, 자녀들 보험금 준 거 다 회수합니까? 이거 복잡한 문제가 생기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해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또 내용이 있고요. 쌍방가실 사고 경우에 자기 차량 손해하고 이 자기 부담금 문제 있잖아요. 여기 자기 부담금 문제. 참 문제가 심각하죠. 저도 여기에서는 뭐라고 답하기는 좀 곤란한 문제가 있죠. 예. 언론, 그 다음에 한 변호사, 그 다음에 금감원, 그 다음에 보험회사, 전부 서로 간에 지금 잠깐 답을 못 내리고 있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죠. 자, 갑보험회사의 자차가 들어가 있습니다. 을보험회사의 대물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00만 원 손해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얼마를 잘못했냐면 40%를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을보험회사에서 여기서 먼저 이렇게 보상을 한다고 그러면은 대물에서 이 사람한테 얼마를 주게 되냐면은 400만 원을 주겠죠? 그러면 나머지 600만 원을 자차로 보험 처리할 텐데 600만 원 마이너스 50만 원을 해가지고 55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이게 오르냐? 여기에서 600만 원을 다 준 게 오르냐? 그 문제 아니에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약간 대로 한다고 그러게 되면은 50만 원 공제한 게 전혀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갑 자차가 있고 을 대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1,000만 원 손해가 났는데 여기에서 먼저 950만 원을 먼저 보상을 했단 말이에요. 분손사고가 나서 자기 면책금, 자기 부담금 50만 원을 하고 여기에서 40% 과실이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자, 여기에서 구상을 들어갑니다. 이렇게. 구상을 들어갈 때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책임질 금액이 얼마냐면은 400만 원입니다. 이 400만 원을 이쪽 보험사로 다 줘야 되느냐?
안 그러면은 여기다가 350만 원만 주고 나머지 50만 원을 이쪽으로 줘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되느냐, 여기는 빵이고 얘가 400이냐, 이제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하급심 판결에서는 요즘 소송만 갖다 하게 되면 전부 어떻게 돼? 여기는 350, 여기는 50만. 이렇게 지금 판결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은 950만 원, 50만 원 해가지고 1000만 원을 보상을 받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950만 원을 보상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과연 이 경우에 자기 부담금에 부담에 뭐 손해 쉽게 말 자차보험의 자기 부담금의 논리라는 것은 이런 논리라고 하는 것이 보험회사하고 금감원의 입장이고, 또 하급심 판결에서 이렇게 판결이 나니까 여기가 보험사면은 여기다가 이제 400만을 그대로 이제 주지만, 공제조합이라고 그러면은 아 우리로서는 소송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이쪽으로 50만을 줘야 되기 때문에 당신들에게 400을 못 주겠다 하고 여기다가 50을 주고 이쪽으로 350만 준단 말이에요. 보험사하고 지금 공제조합하고 사실상 똑같은 자동차 보험 형태인데 서로 이렇게 엇갈린 지금 상황이 나오고 있다. 무엇이 정답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바로 이런 문제를 이런 문제까지도 지금 다루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문제들이 지금 중요한 문제가 되죠. 자, 또 무보험차 상해에서도 뭐 면책사유 문제가 많죠. 그 다음에 자기 차량 손해 한번 보고 갈까요? 자기 차량 손해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겠죠? 이게 자기 차량 손해 피보험자 제22조에 자기 차량 손해 피보험자는 기명 피보험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자, 자차를 보험에 들었어요. 자차 보험에 들어있는데 자, 얘가 기명 피보험자 A입니다. 근데 실소유자가 B예요. 실소유자 B가 자기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어. 지금 맨 처음 미국으로 1년 동안 출장을 갑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친구 A에게 야, 자동차 좀 맡아주면 안 되겠느냐. 오케이, 내가 맡아줄게 하고 쉽게 말하면 장기 사용대차라는 것이죠. 1년 동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보험을 넣어야 되겠죠. 자기 이름으로 기명피보험자에서 보험을 넣었어요. 넣었는데 이 실소유자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A가 A에게 자동차를 돌려달라고 했는데 때마침 뭐가 됐냐면은 도난을 당했어요. 도난. 도난을 당했을 때 자차에서는 기명피보험자 A에게 돈을 주는 게 옳으냐? 실소유자 B에게 주는 게 옳으냐? 그런 얘기죠. 지금 B는 A에게 무슨 권리를 가지고 있냐면은 여기가 목적물을 반환 사용대차 채무불이행 책임이죠. 채무불이행 책임,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것이죠. 목적물 반환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는 거예요. 이때 이 사람이 보험금 청구권이 있느냐, 이 사람이 보험금 청구권이 있느냐. 일단 보험금 청구권은 항상 피보험자에게 있고, 약관에서도 자기 차량 손해 피보험자를 기명 피보험자로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보험금 청구권이, 그 사람은 보험금 청구권이 없는 거예요. 시절한다면. 그럼 이 사람이 돈을 받고 숨기고 나는 돈 없으니까 알아서 해라 하면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손해배상금을 못 받는 좀 문제가 있죠. 아니, 그러나 여기까지도 약간의 문제지만,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 약관 같은 경우에는 실소유자를 기명 피보험자로 하는 그런 약관도 있어요. 일본 약관이 그러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약관을 하는 게 좋을 것인지 뭐 그런 내용을 제가 좀 써놨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 여기 자차가 있어요. 자차 보험을 가입했는데 두 번째, 기명 피보험자 A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전 소유자예요. 전 소유자고 이거는 실소유자예요. 매수인입니다. 매수인.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앞으로 저기 명의를 이전해야 되는데 명의를 이전하지 않고 잠깐만 대금도 다 앉아 있으니까 이 사람이 소유자고 이 사람은 전혀 소유권이 지금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아직 이 사람 이름으로 나는 보험을 넣겠다고 보험회사에서도 오케이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유효하게 보험계약이 성립이 된 거죠. 이제 실제 유효하게 보험계약이 성립됐다는 판례도 있고요. 자, 이런 경우에 자기 차량 손해의 피보험자는 김영 피보험자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피보험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피보험 이익이 사실상 없는 거죠. 피보험 이익 자체가 없어요. 피보험 이익이 있으려면 뭐가 있는 사람이 피보험 이익이 있습니까? 보험사고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야 돼요. 이익이 있어야 손해가 있죠. 이 사람은 이익이 없기 때문에 손해가 없는 거예요. 손해가 없는 사람이 보험금을 예를 들어서 뭐 1억이나 뭐 1억을 만약에 받는다. 이 사람에게 돈을 줘야 맞는데 이 사람한테 1억을 줘버린다. 이 사람은 뭐예요? 이익이 없는 사람이 손해도 없는데 이 득을 얻어버리잖아요. 손해보험의 가장 기본 원칙이 뭐예요? 실손보상의 원칙, 이득금지의 원칙. 이것에 반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뭔가 지금 우리나라 약관에서도 해결할 때가 됐다. 네, 이런 문제점. 궁금하시죠? 바로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